크리스 윌리엄스 선수는 포인트 포워드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그 패스 능력도 좋고 볼 행동도 좋아서 양동근 선수가 약간 부족했던 면을 보완해 줄수 있는 선수였고요. 골을 줬을 때 안정감 있는 친구, 그리고 골을 줬을 때 득점이나 어시스트를 꼭 해낼 수 있는 친구. 그러니까 시합 때 사실 좀 많이 찾게 됐죠. 올라운드 플레이어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뭐 단점은 이제 외곽슛이 조금 부족했다는 게 그게 단점인데, 그 부족한 외곽슛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하고 근성하고 모든 것을 다 커버를 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어서 뭐 상대 팀으로 만났을 때도 상당히 거북스러운 선수였던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동근 형이 이제 농구가 눈을 뜨게 되는 시기 있잖아요. 그 시기에 크리스 윌리엄스 선수랑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이제 서로 도와가면서 배우면서 한 단계, 두세 단계 올라서는 선수가 됐던 것 같아요. 운영이라든지 템포 조절이라든지 이런 거를 크리스 윌리엄스가 잘 해줬거든요. 경기 조율이라든지 그런 걸 아마 보면서 동근 형도 느끼면서 배웠던 것 같아요. 뭐 동근이 같은 경우는 그 아주 좋은 그 동반자를 만났던 거죠. 그래서 많이 배우고 어떤 그 조합적으로 많이 좋았던 그런 선수, 그다음에 팀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직접 보기도 하고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추억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 전에 결혼하기 전에도 동근이 지금 와이프인 그 정미랑도 상당히 친하게 지냈었고 그랬기 때문에 좀 윌리엄 선수가 각별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크리스 윌리엄스 선수가 저희 결혼식 보고 간다고 일부러 출국 날짜도 미뤄가지고 그리고 결혼식까지 참석해주고 신혼여행 갈 때까지 공항에서까지 만나고 그러고 인사하고 헤어졌거든요. 꼭 얘기가 막 유창하게 잘 하지 않아도 되게 마음이 통했던 것 같아요. 그 두 사람은. 엄청 많이 힘들어했어요. 네. 시간이 약이니까 시간이 이제 점점 흐르면서 좀 가슴에 묻어든 것 같더라고요. 되게 많이 울었어요. 울기도 하고 한동안 넋이나가 있는 사람처럼 약간 그 좀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도 얘기할 때 되게 눈물도 글썽을 좀 가슴이 되게 한 곳에 되게 먹먹하죠. 그 윌리엄 선수가 약간 슛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었는데 굉장히 보완하려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도 동근이도 마찬가지로 동근이가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굉장히 노력을 통해서 본인이 이겨내고자 하는 모습이 공통점이 있었던 것 같고. 이제 동근이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의 단점을 더 보완시키고 장점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형의 선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풀에 와서도 유재 감독님 밑에서 많은 훈련 양도 잘 소화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실력이라든지 이런 게 차근차근 늘어났던 것 같아요. 약간 안 좋은 습관이 있었어요. 동근이 형 뭐 왼손 엄지를 자꾸 슛 쏘는데 뭐 쓴다 뭐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 코치님 감독님한테 얘기를 듣고 그걸 본인이 고치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미들 점퍼가 엄청 좋아진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거 연습해야 되겠다, 저거 필요하겠구나 그런 생각 많이 했었어요. 이제 크리스 윌리엄스라는 선수를 만나게 되면서 그 선수의 영향을 좀 많이 받고 보통 선수 같으면 그걸 그냥 자기 것을 잘 못 만드는데 아주 부단하게 그것을 자기 것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그때부터 아, 이 선수는 좀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이페이스를 주든지 찬스를 갖다가 만들어서 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사실 그 당시에는 좀 부족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크리스 미암 선수가 워낙에 다재 다능한 선수여서 거의 동근이 역할을 윌리엄스가 같이 나눠서 해줬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동근이가 보고 열심히 해가지고 그걸 다 자기 걸로 만든 것을 상당히 그게 높게 평가가 됩니다. 동근이가 인터뷰에서 항상 자기는 패스를 못하는 선수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많이 하는데 같이 뛰는 입장에서는 저는 항상 고맙다고 하거든요. 패스 잘 줘서. 그리고 항상 야, 나 오늘은 이렇게 움직일 거니까 좀만 봐줘. 그러면은 거의 한 120%는 그렇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패스가 잘. 동근이 형은 계속 자기는 패스 못한다. 다른 선수들이 잘 넣어줘서 어시스트가 많이 올라간다 그런 식으로 항상 얘기를 하시는데 동근이 형 스타일이고 막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거 맨날 인터뷰에서 예, 패스 못한다 얘기하고 자기는 농구 잘 못한다 그러고 맨날 그러시죠. 사석에서도 못한다 그래요. 패스 못한다 그러고 그 동근이 형이 말하는 인터뷰는 그냥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뭐 드리블 할 줄 모르는데 다 제끼거든요. 네, 화려하게 제끼는 게 아니라 제끼어야 제끼는 거기 때문에 거의 죽는 소리의 대명사라고 저는 네, 정의할 수 있겠네요. 지금 양동근 선수는 그때 당시에 그 윌리엄스 선수하고 투맨 게임 2대2 프리에서 굉장히 좋은 호흡이 맞았고 그 당시에 또 윌리엄스 선수가 양동근 선수의 그 슛찬스를 많이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또 양동근 선수는 또 윌리엄스 선수한테 어시스트를 받아서 이 득점력이 굉장히 좋았었죠. 그러면서 MVP를 받게 됐죠. 뭐 서장훈 선수야. 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였고 그 당시에 동근이도 이제 뭐 실력이 그만큼 올라갔으니까 뭐 그거는 충분히 두 명 다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승전에 올라가서 아무것도 못 해보고 졌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동근이도 그렇고 충격을 많이 받았고 다음에 또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는 진짜 지는 건 정말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이 되게 동기부여가 많이 됐고 외국인 선수에서 밀렸었거든요. 거기서 저쪽은 오에데지 선수가 있었고 저희 쪽은 이제 신장이 작은 선수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 부분을 그 다음에 저희도 빅맨을 보강을 해서 시즌을 치르게 됐고 아마 그 크리스 버지스라고 듀크 대학을 다니다가 유타 대학으로 전학 간 굉장히 걸출한 빅맨이었어요. 그 선수가 좋은 역할을 인사이드를 해주면서 전년보다 더 좋은 성장을 했던 것 같고요. 또 이제 국내 선수들이 전 시즌에 그런 챔피언전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른 뭐 연습도 많이 한 것도 있지만 선수들의 자신감이 가장 큰 요인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동건이가 이제 힘이 있기 때문에 안에서도 경쟁력이 있다 생각이 돼서 유재학 감독님께서 이제 인사이드로 넣어서 그런 작전도 쓰게 된 거죠. 뭐 가드라고 해서 뭐 패스만 하고 뭐 슛만 던지는 그런 게 아니라 뭐 상황에 따라서는 또 포스업도 할 수 있는 그런 또 체력이나 강인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뭐 동근이한테는 큰 장점이었던 걸로 생각합니다. 대개 보면 자기보다 신장이 작은 선수한테 포스트업을 많이 하잖아요. 자기보다도 한 5cm, 10cm 큰 선수들한테도 상대로 많이 했어요. 네, 저 데리고도 포스트업을 했었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워낙 피지컬도 좋고 힘도 좋았으니까 점프도 뭐 훨씬 좋았고 그 양동근 선수의 포스트업이 위력적이라는 걸 느낀 게 그 KTFI 시리즈에서 신기동 선수를 상대로 뭐 거의 신기동 선수가
거의 뭐 트라우마에 빠질 정도로 포스트업을 엄청나게 했거든요. 네. 게다가 포인트가 될 포스트업을 했을 때 장점은 패스 능력도 갖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블팀이 오면은 빼줄 수 있다는 게 장점이거든요. 그것이 양동근 선수에게 큰 도움이 된 것 같고요. 사실 그게 전술적으로 딱 미스매치 됐네 하고 딱 자리를 잡는다 이게 아니라 사실 세이프티 역할을 해야 되는 포인트 가드가 들어오기 때문에 감독이 포인트 가드가 들어왔을 때는 누가 세이프티 가드 역할을 해주는가 이런 것까지 다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유재학 감독과 호흡이 잘 맞았기 때문에 양동근 선수의 포스트업이 더 빛을 발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캠프전에서 이제 동근 형을 만났는데 그때 제 역할은 양동근을 밀고 늘어져라 그런 거였는데 워낙 그때 뭐 동근 형 체력도 좋고 뭐 막을 수가 없었어요. 뭐 바지 끄댕이라도 잡고 뭐 해보려고 했었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때 뭐 워낙 잘해가지고 KTFY 그 시리즈가 굉장히 재밌었는데 그때 3승 1패에서 3승 3패가 된 다음에 유재학 감독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모든 걸 다 처음으로 돌려서 시작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을 정도였고 그래서 그날 아마 6차전 때 우리가 졌을 거예요. 치고 들어와서 7차전 준비할 때 감독님이 우연찮게 뵀어요. 그래서 감독님께서 맥주 한잔 하자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다 선수들 불러 모으셔서 간단하게 맥주 한잔 하고 거기서 좀 이야기 많이 하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7차전에 아마 많이 이겼던 기억으로 나요. 아 기억나죠. 근데 그게 뭐 시즌에 자주 있으면 안 되는 일인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뭐 시즌에 한두 번 정도는 선수들하고 조금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필요도 있고요. 선수들 의견을 또 들어볼 필요도 있고 그래서 유재학 감독님께서 그때 그런 자리를 마련을 해서 선수들이 그래도 그 부담감을 좀 떨치고 다음 7차전에 경기에 임했는데 뭐 선수들을 편하게 만들어준 부분들이 좋은 결과로 나왔다고 저도 그렇게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마지막 경기인데 선수들이 너무 경기에 그 긴장을 하면은 그 승패에 영향이 미칠 수가 있으니까 아주 최대한 마음 놓고 여유 있는 그 플레이를 하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빠르게 양동근! 정말 빠르네요. 발에 모터를 다가왔습니다. 아르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양동근의 모습입니다. 이 몸을 사리지 않는 모습이 상당히 멋집니다. 다시 가로채기 그거는 양동근! 양동근! 정말 대단합니다. 챔피언 결정전 패배를 완전히 토력하는 승리입니다. 선수들이 꼭 하자고 작년에 못했던 걸 꼭 하자고 한 그런 정신력에서 나온 게 밑바탕이 돼가지고 오늘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고의 진짜 결혼 선물을 받았죠.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었고 진짜 너무 최고의 결혼 선물을 받아서 진짜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